우리는 탄핵 이후에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념 논쟁과 지역 구도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습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